아끼고 나누고 생생생생생 나는 생 뚱뚱뚱뚱뚱 나는 뚱이 나는 생 나는 뚱이 생 뚱이 생 지금부터 시작이야 펭귄쇼가 시작이야 모두 모여 모두 모여 난 생 모두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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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이 뚱이 호로 모여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펭귄 생과 뚱의 멋진 공연이 시작됩니다. 서서서서서 글씨 써 아니야 서서서서서 양이 써 아니야 서서서서서 모자 써 아니야 뚱아 잘 들어봐 써 아꼈어 아꼈어 그래 아꼈어 양치할 때 세수할 때 물을 아꼈어 텔레비전 볼 때 전기를 아꼈어 코를 풀 때 응가할 때 휴지를 아꼈어 써 아꼈어 써 아꼈어 아꼈어 다음은 생과 뚱의 대결이 펼쳐집니다. 첫 번째, 물 아껴쓰기. 생이는 이 한 바가지 물로 머리도 감고 세수까지 하지. 이하하! 대단합니다. 다음은 뚱이. 난 이 한컵의 물로 머리도 감고 세수도 하고 이도 닦고 목욕도 하고 또 남은 건 맛입니다. 뚱이 승! 1대 0. 두 번째, 휴지 아껴쓰기. 먼저 생이. 저는 이 세 칸으로 닦습니다. 매우 아껴쓰는군요. 세 칸으로 괜찮을까요? 네, 충분합니다. 아껴쓰는 생이니까요. 다음은 뚱이. 전 새 휴지가 필요 없습니다. 뭐라고? 그게 무슨 말이야? 생아, 내가 사용했던 휴지 좀 줄래? 뭐? 내가 닦았던 휴지로 닦는다고? 어, 난 그거면 충분해. 정말로 내가 닦았던 걸로 닦는다고? 정말로 이걸로? 아, 그렇다니까 얼른 줘. 뚱! 반칙 패. 아, 왜요? 다른 사람이 사용한 휴지를 쓰면 안 되죠. 대결에서 이기려고 욕심이 지나쳤어요. 아, 왜... 1대1로 무승부! 내가 좀 심했나? 다음은 아껴 쓰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펭귄의 이야기입니다. 자, 뚱아, 밥 먹자꾸나! 아, 예, 아버님! 그래, 안 꺼. 예, 밥이다. 아니, 반찬이 간장 하나뿐입니까? 간장 하나면 충분한 것을 어서 먹거라! 예, 알겠습니다. 이놈 뚱아! 예? 왜요, 아버님? 밥 한 숟가락에 간장 한 번만 찍어 먹어야지. 한 번만요? 그래, 아껴야 잘 사는 법. 아버님, 요즘 저 살 빠진 거 안 보이십니까? 네가 살이 빠졌다고? 그래, 알았다. 기다리거라. 예, 아버님. 자, 뚱아. 생선 반찬이다. 먹거라. 아, 생선이다. 잠깐, 뚱. 아, 왜요, 아버님? 밥 한 숟갈 먹고 생선 한번 보고. 자, 보거라. 자, 밥 한 숟갈 먹고. 생선 한번 보고. 아이고, 생선이 참 짜다. 밥이 그냥 아주 슬슬 넘어가는구나. 자, 해 먹어라. 예, 아버님. 밥 한 숟갈 먹고 생선 한번 쳐다보고. 아버님, 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. 왜 이렇게 아껴야 되는지. 아니, 뚱아,
이놈아! 아, 아버님 뭐 하십니까? 아, 그래, 우리 뚱이 잘 왔다. 이 야비 좀 도와다오. 아, 이게 다 뭡니까? 이게 다 우리가 그동안 아꼈던 생선하고 그리고 간장 아니냐. 저 아랫마을 그 가난한 아이들이 있어서 내 지금 갖다 주려던 참이다. 아랫마을에 가난한 아이들이요? 그 평소에 먹지 못해 너와는 달리 아주 말랐단다. 아, 그렇게 기쁜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. 평소에 더 아끼며 살겠습니다. 그래, 그래. 아유, 우리 아들 뚱이가 이 야비를 이해해주니까 참 고맙구나, 그래. 그래. 아버님. 그래. 그래도 제 생일에 생선 한 마리 구워주실 거죠? 한 마리. 한 마리. 반 마리. 한 마리 구워주셔야. 아이고, 반 마리. 아이, 한 마리 주세요. 반 마리. 오늘 하루 공연을 무사히 마친 쌤과 뚱이 방으로 돌아왔습니다. 이게 뭐야? 이거 아까 내가 사인 연습하던 거야. 아, 요즘 내가 인기가 많아져서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어. 뚱아! 아, 왜? 넌 사인해달라는 사람 없어? 그게 아니라 여기 빈 곳도 많고 이렇게 뒷면도 있잖아. 아, 맞다. 아껴 써야지. 그래, 물도 아껴 쓰고. 아껴 쓰고. 전기도 아껴 쓰고. 아껴 쓰고. 아, 맞다. 그게... 뚱아, 냄새가 왜 이렇게 지독해? 아니, 방귀도 아껴 써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 하루 종일 참았더니 너무 아꼈나 봐. 뭐라고? 진짜 못 말린다, 우리 뚱이.